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말도 안 되는 신체를 가진 신기한 사람들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여성이 멋진 발차기로 풍선을 터뜨리는데요. 정말 자세가 기가 막히네요. 남성의 손가락은 강철과도 같은데요. 역기위를 지탱하며 팔굽혀펴기를 하네요. 저게 가능한 걸까요? 대단하네요. 개와 사람의 파쿠르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놀랍게도 개도 사람도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장애물도 쉽게 통과하며 결승선에 도착했는데요. 실력이 막상막하 무승부입니다. 고양이가 과자 상자를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얼굴을 넣더니 끼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딱 맞아서 빠지지가 않는데요. 어쩌니 남성 두 명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스케이트 뮤기를 선보이는데요.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한 거죠? 성공이 확정되자 남성들은 엄청나게 기뻐하네요. 높이뛰기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뛰어오다가 여의치가 않자 아래쪽으로 뛰어버리는데요. 부상 입는 것보다는 좋은 선택이었네요. 이런 장면은 처음이긴 합니다. 남성이 보여주는 것은 프리스타일 축구입니다.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로 다양한 트릭을 보여주며 관객을 즐겁게 해주는 운동인데요. 한국의 우희용 선수가 창시자라고 합니다. 공이 몸에 붙어 있는 것 같네요. 정말 신기하죠? 힘세 보이는 남성이 집에서 쓰던 후라이팬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쇠라는 걸 확인시켜 준 뒤 무작정 손으로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후라이팬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렇게 단단한 쇠가 엿가락 휘듯이 휘어져 버리네요. 네가 사람이냐? 이 여성은 머리카락의 힘만으로 공중에 버티고 있는데요. 남성의 팔힘도 만만치 않네요. 여성은 매달린 채 요가를 하고 있네요. 얼마나 연습을 한 건지. 둘 다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네요. 남성은 무거운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 정도 반동을 이용하는 거면 어느 정도 힘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이 남성은 재빠르고 유연한 몸놀림을 이용해서 창문으로 차량에 탑승을 하는데요. 정말 특이한 기술을 익히고 있네요. 그냥 문으로 타지. 여성이 양손에 액체를 든 채로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데요. 림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어 들어가도 좁은 차량 아래쪽을 림보로 통과할 계획인데요. 신기하게도 엄청 여유롭게 통과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액체도 그닥 흔들리는 게 보이지 않네요. 정말 유연하고 튼튼한 몸을 가진 여성이네요. 귀여워 보이는 언니가 셀카를 찍는데요.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를 돌린 후 종이박스 안에 넣어보는데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종이박스째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원리일까요? 이 여성은 특이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있지만 여성은 배꼽이 없습니다. 주작일까요? 남성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조금 더 편하게 쉬기 위해서 앞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는데 쉬는 건 틀렸네요. 이 선수들은 암벽타기 경주를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대표 선발이라도 하는 걸까요? 원숭이도 울고 가겠네요. 남성이 맨손으로 봉을 타고 있는데요. 철봉과 각종 장애물을 아주 가볍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몸이 아주 가벼워 보이는데요. 팔 힘이 엄청 센 것 같네요. 작을 줄 알았던 뱀이 꼬리를 당기자 계속해서 딸려 나옵니다. 엄청나게 큰 뱀인데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 사람은 뱀 잡기 마스터니까요. 엘리베이터에 오른 여성은 기분이 좋은지 혼자만의 댄스 삼매경에 빠지는데요. 좋은 일이 있나 보네요. 뒤늦게 CCTV를 발견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네요.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손가락만한 제품을 봤는데요. 걔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개전용 아이스크림 가게였네요. 주차했던 곳을 빠져나가기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강가에 줄을 탈 수 있는 로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두 명씩 매달리기 시작하더니 쉬지 않고 사람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매달렸을까요? 이 사람은 밭에 물을 주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는데요. 분무기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요. 드론이 점점 좋아지면서 활용도가 많아졌는데요. 송전탑일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드론이 전기선을 들고 옮기는 것 같네요. 이런 건 아주 좋죠. 이 사람은 차기만 하면 농구 골대에 공이 들어가 버리는데요. 컨셉이 우산인가 봅니다. 비 오는 날에만 공을 차네요. 혹시 줄 있는 거 아니지? 이 여성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피구공을 세게 던지고 봤는데요. 신기하게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냅니다. 웃으면서 하는 걸 보면 아주 재밌나 보네요. 나는 무서운데. 손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서 망치질을 하는데요. 멈추지도 않고 그 사리로 귀신같이 앞인을 밀어넣네요. 북을 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대단한 제조 기술을 가졌네요. 남성이 맨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유연하면서도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네요. 정말 놀랍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넌 뭐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